올한해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스타들이 한자리에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2012 KBS 연예대상, 특히 개그우먼들이 아주 화려한 드레스 자태를 뽐내 이목을 끌었는데요. 평소와는 다른 색다른 반전 매력,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특히나 이날 그동안 안방극장에서 쉽게 볼수 없었던 개그우먼들의 섹시 드레스 룩에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어깨를 훤히 드러낸 네이비 드레스로 멋을 낸 김영희를 비롯해 블랙 롱 드레스로 등을 훤히 드러낸 오나미, 가슴골이 깊게 파인 섹시 드레스로 주목받은 이희경. 이날 코미디 부문 여자 우수상을 수상하며 오렌지빛 튜브탑 드레스로 멋을 낸 김지민. 화이트 튜브탑 미니 드레스 차림의 신봉선. 그리고 최근 윤영빈과의 결혼 발표로 화제가 된 정경미의 블랙 시스루 드레스 역시 눈길을 모았고, 특히나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보라는 여배우 못지않은 그레이빛 우아한 여신 드레스 자태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올 한해 활발한 활약을 보이며 남자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준현과 김대희 역시 한껏 멋을 낸 턱시도 차림으로 포토월에 섰는데요. 대상 다 필요 없는 기라. 대상 받으면 뭐 하겠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올해 최고의 유행어를 낳은 꽃거지 허경환 역시 노란빛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턱시도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 대상 탈지. 부모야, 궁금한, 500원, 300원, 200원. 동전을 쏠까. 그런가 하면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주자들의 모습 또한 눈에 띄었는데요. 1박 2일. 1박 2일 팀의 주원, 김승우, 엄태웅, 이수근을 비롯해 대상 후보에 두 명의 이름을 올렸던 남자의 자격팀. 그리고 해피투게더의 신봉선, 박미선, 유재석 역시 나란히 등장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대상은 누가 탈 것 같으세요? 아, 글쎄요. 이게 좀 워낙 뭐... 유재석이요. 저는 알 것 같고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음이야 그렇지만은, 예, 이게 또... 유재석이 유난히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저 2005년에 받았잖아요. 아, 네. 옛날이네요. 새로운 개그계의 바람을 일으켰던 개콘, 정여사 팀의 등장 또한 남달랐는데요. 턱시도를 차려입고 여전히 도도한 자태를 뽐내는 브라우니의 모습, 역시나 인상적이죠. 그런가 하면 가수 활동은 물론 예능까지 접수한 여신들의 등장 또한 이목을 끌었습니다. 분홍빛 미니드레스 차림의 구하라를 비롯해 강렬한 레드드레스로 섹시미를 살린 다비치, 베이지빛 미니드레스로 늘씬한 각선미를 더욱 뽐낸 유희까지 예능 여신들의 초미니 각선미 대결로 겨울밤 레드카펫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KBS 예능 간판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가 2년 연속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고, 영예의 대상에는 안녕하세요와 브루의 명곡의 심동엽에게 돌아갔는데요.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감동의 웃음을 선사했던 주역들의 화려한 축제, KBS 연예대상의 레드카펫 현장이었습니다.